그 망간 등등의 적용용 시설물을 생산 구매하는 주식회사 고려한테 회사 시설물입니다. 먼저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디자인 정책 방향 및 실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3국 간 상호 공조 강화를 위해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참석해 주신 3국의 특허청 관계자 그리고 기업의 디자인 담당자님들 아울러 디자인 관련 특허 업무를 지원하시는 절차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개발된 디자인을 우선 권리 확보를 위하여서는 최우선적으로 제시 디자인권 등록 주관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디자인권 2D 조면 출원과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특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권 3D 도면 출연의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 회사의 디자인 개발 사례를 통하여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폭의 집성 목재, 흔히 글루라인 라미네이티드 팀버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광폭의 집성 목재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벤치형 상 일체형으로 구성되는 벤치형 상하 그리고 그러한 일체형 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일체형 구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부에서 하부로 이루어지는 관통 슬릿 이 관통 슬릿은 빗물이나 이물질의 배출을 상부에서 하부로 원활하게 하는 그런 관통 슬릿이 형성되는 일체형으로 구성되는 벤치형 상판에 대한 한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허를 국제 출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가 보유하고 한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특허권에 대한 상용화 제품을 개발하고자 저희들은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디자인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 개발 목적으로는 첫째, 특허권 실현을 위한 상용 제품의 개발, 둘째는 특허 권리의 보호를 위한 보완 요소로서의 디자인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새로운 신기술에 의한 저희들이 유사한 특허가 등록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시장에 상용화가 가능한 다양한 제품을 디자인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게 저희들의 디자인 개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한 디자인의 개발 방향으로서는 지금까지 야외에 설치되는 조경형 벤치가 어떤 형태적인 디자인, 공간적인 디자인이었다면 그러한 디자인을 설치 공간 또는 지역의 특성이 표현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이냐. 두 번째는 그러함으로 해서 이용자의 정서적 공감대가 확장되는 그러한 이모션 디자인을 벤치에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느냐. 그러므로 해서 이용자의 어떤 고객이 요구하는 벤치에 대한 필요와 가치가 창조되는, 즉 벤치 디자인이 고객의 니즈와 밸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의 목표로는 일체형으로 구성되는 곡선형 벤치 또는 원형, 타원형, 기타 등등의 다양한 형태의 벤치는 물론이고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 알파벳,
등등의 약 100개의 개발 과제를 개발 목표를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방향을 목적을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개발 과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디자인 개발의 실천 과제로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디자인의 개발, 신속한 시장의 선정, 고객이 요구하는 벤치에 대한 요구와 니즈를 어떻게 창조하고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저희들에게 실천 과제로서 부여되는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제품 상용화를 위한 디자인권을 출원함에 있어서 기존의 디자인권 2D 도면 손실에는 저희들이 종합 사시도, 평면도, 밑면도 앞에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2D 도면 디자인권의 2D 도면 출원에는 약 한 건당 7개의 도면 작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특허청에서 실시하는 디자인권 3D 도면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한 건당 하나의 모델링만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걸로 디자인권 출원이 가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 저희 회사가 개발 목표로 설정한 실제 100개 정도의 디자인을 기존의 2D 도면 추론 방식에 의하면 약 700개의 도면 추론이 필요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한국특허청에서 2009년부터 3D 도면 추론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저희는 100개의 3D 모델링만을 제출함으로써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권 추론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특허청에서 디자인권 3D 도면 추론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추론 단계에서는 기존의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2D 도면 추론의 경우에는 약 7개의 도면을 작성하여 추론하여야 했으나 3D 도면 출원 경우에는 100개 정도 3D 모델링만으로 출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출원 단계에서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외에도 저희들은 2D 도면 출원 디자인권 출원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7개의 도면 간의 불일치였습니다. 행역 7개 도면 간의 불일치가 발생함으로 해서 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었고 그에 따라 보정하고 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3D 도면 추론을 하면서 전혀 도면 간의 불일치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론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대폭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바로 저희 회사의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시간과 비용이 대폭적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심사 단계에서도 신속한 디자인 등록을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사 단계에 있어서도 2D 도면의 출연의 경우에는 입체적인 해석과 이해가 심사관들의 입체적인 해석과 이해가 약간 불확실하고 명쾌하지 못한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였었습니다. 그러나 3D 도면 출연의 경우에는
3D 출원된 3D 모델링을 심사관이 자유롭게 확대하고 축소하고 또는 회전하고 또는 와이어 영상을 통한 칼라링 등을 통하여 색을 입혀보고 함으로 해서 심사 효율이 대폭적으로 증가, 효율이 증대되고 또한 그에 따라서 디자인 심사에 관한 업무 효율이 증대에 따라 디자인 등록 기간이 단축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이는 특허 관련 업무에 있어서 대국민 서비스치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는 그러한 혜택을 많이 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2D 도면을 출원을 하고 나서는 다시 3D 모델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은 어떨 것인지 다양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디자인 출원 자체를 3D 모델링으로 했기 때문에 제출했던 3D 모델링을 바로 다양한 형태로 모니터링하고 그러한 모델링을 가지고 시장의 반응을 조사하고 또한 출원 자체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보고된가 동시에 시장에 제품을 신속하게 출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제품은 짧은 시간 내에 시장에 출하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회사는 한국국가청의 디자인 3D 도면 출원 정책에 의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벤치에 대한 디자인 개발은 물론 디자인권 출원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시장에 신속하게 출하함으로써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들어 이렇게 특허 관련 업무에 디자인 관련 특허 관련 업무에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주신 한국특허청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고객의 요구가 변하고 시장 상황이 변하고 시장의 요구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변해가는 급속도로 변해가는 거의 혁신에 가까운 변화 시대에 저희들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기업은 디자인권 출원 및 제품 개발과 관련한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특허당국은 특허당국대로 심사 업무와 시간, 비용을 절감하고 심사 효율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특허 서비스 업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중국, 일본에서도 한국특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3D 도면 출원 정책이 신속하게 도입되고 정착됨으로써 3국의 국가 디자인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사의 디자인 개발 사례를 통해 통한 디자인권 2D 도면 출원과 3D 도면 출연의 비교 검토를 간략하게나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